네,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백강, 온라인 강좌, 크리올 문화와 정체성을 말씀드리게 된 최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앞에 제가 세 꼭지의 강의를 통해서 사회적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 고도의 모빌리티 시대에 있어서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다루어 보고 고민해 봐야 할 주제인가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개념으로서 디아스포라와 크리올화 개념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크리올화라는 개념이 기존에 우리가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여러 참조하는 여러 개념들과 달리 역사적인 근원이 있고, 그리고 새롭게 갱신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기존의 경계를 위반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개념이다라는 지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크리올 문화 아예 차원에서 실제로 크리올이라는 것이 정체성을 갱신하거나 새롭게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지, 그 안에 어떤 굴곡과 우리가 참조해야 할 맥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접촉 지역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메리 루이즈 프렛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올화라는 현상이 생겨나려면 문화들이 접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충돌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거나 새로운 어떤 그저저 방향을 만들어내거나 그다음에 실제로 인종적으로 섞일 수도 있고 언어적으로 섞일 수도 있고 그런 지점, 그런 지역이 바로 이제 접촉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보통 섬, 플랜테이션, 또 항구 도시, 그리고 거대 도시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옛날의 부산항 풍경이에요. 부산 같은 지역도 전형적인 접촉 지역이죠. 이런 접촉 지역의 특징은 이런 크리올화가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지배와 피지배가 비대칭적이다. 그게 메리 루이즈 프렛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행복하게 아름답게 처음부터 조화로운 공간, 이런 거는 사실 문화의 접촉관에 사실 있을 수는 없죠. 언제나 파열음과 권력에 의한 억압과 거기에 대한 저항과 이런 것들이 다채롭게 일어나는 공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올화의 공간인 이 접촉 지역에 주목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는데, 특히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거는 이제 도시라는 공간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이 도시 지역에 거주를 하실 텐데, 이 도시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접촉 지역이라면, 그래서 계속해서 일종의 크리올화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이라면, 그럼 우리는 크리올화를 우리의 정체성 문제를 설명하는데 적합한 그런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자, 초다형성 도시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거대 도시라는 개념과 유사하지만, 다만 이 다양성이라는 차원이 좀더 강조되는 용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사진은 어떤 이제 도시의 풍경, 영국에 있는 도시의 풍경인데요. 가게들을 보시면 각기 다른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죠. 한쪽은 아프로 슈퍼마켓, 이래서 이제 그 아프리카인들의 관련된 문화가 보여지고 있고, 여기 이제 중국 관련 문화인 것 같고, 이쪽은 이쪽 케이크 카페니까 이쪽 영국 쪽 문화인 것 같은데, 이게 한 장소에서 그냥 쭉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도시라는 것이 우리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다양하다. 자, 이 초다양성 도시는 도 일종의 접촉 지역이라고 볼때 다양한 민족과 종교와 문화가 이 안에는 공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존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평화롭게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진 않죠. 갈등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자본 노동 권력의 불균등이 우리 도시 안에도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블럭만 건너가도, 여러분 우리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자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유한 동네에 있더라도, 한두 블럭만 건너가면 사실은 불평등한 공간, 계급적으로든, 혹은 뭐 인종적으로든, 그런 공간을 마주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도시라는 공간이에요. 자본, 노동, 권력, 이것들이 모두 불균등하게 편재하고 있는 것이 도시라는 공간의 특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올 개념을 적용시킬 때 생각해 볼 거는, 크리올 개념이라는 것이 서로 아름답게 합의하에, 계약하에
합치되어서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닌 거죠. 근리상이 일종의 지옥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기존의 나의 정체성들이 불타오르고 녹아내리고 흩어지고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지고 이런 고통 속에서 사실은 탄생하는 것이 새로운 정체성인 셈인데요. 이 불평등이 메아리 친다는 건 다시 말해서 크리올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런 파열음이 있어야 또 저항도 생기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다양성이라는 것, 그래서 특히 이런 도시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도시 안에서 혹은 국가 안에서 다양성을 우리가 어떻게 접하고 대응하고 대처해 왔는가. 특히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여러 인종과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면을 골라왔는데요. 일부러 뒤를 보고 있는 장면을 골라와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이들의 욕망과 정체성을 끄집어낼 수 있을지, 활용할 수 있을지, 합체할 수 있을지, 대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미지수인 거죠. 자, 옛날부터 다양성의 사회로 근접했을 때 노예선이 다니고 대륙 간의 배가 다니고 철도가 놓이고 대륙 간 항공 운항이 가능해지고 모빌리티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다양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깊숙하게 전 세계적으로 침입하게 됐죠. 기존의 집단 옆에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집단들이 출현했을 때 기본적으로 택했던 것은 동화와 통합이라는 관점이겠죠. 일종의 동화주의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하죠. 이를테면 일제가 조선어를 말살하려고 하면서 동화주의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건 다시 말하면은 일본 제국이라는 틀 안에 조선이라는 정체성을 지우면서 집어넣겠다는 거잖아요. 대개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렇게 동화 정책을 펼치고 통합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꼭 제국주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국가들이더라도 강력한 국민주의, 민족주의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순혈주의가 강한 국가들에서는 역시 이런 동화 정책을 열심히 펼쳤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아무리 통합을 억지로 하려고 해도 자신의 정체성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집단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판단일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이제 많은 국가들이 정책적으로 택했던 것이 다문화주의입니다. 우리도 대한민국도 한 지난 10년, 20년 동안 이 다문화주의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죠. 정책적인 판단, 정책적인 결정으로도 다문화주의를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주의라는 것은 결국에는 서로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겠다. 너네 민족, 너네 집단, 너네 종교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생각한 것만큼 쉽게 서로 공존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다문화주의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키우는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 공동체 응집이라는 방향이에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낯선 용어일 수 있는데 영국에서 또 미국 같은 곳에서 코이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용어를 활용해서 공동체가 하나로 뭉쳐야 해. 우리가 어쨌든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이를테면 특정한 우리 구, 우리 동 안에서는 그래도 하나의 공동체니까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마을의 문제를 함께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공동체를 응집시켜서 기존에 갖고 있던 다른 서로 각기 다른 색깔의 집단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해 보자. 이제 이런 겁니다. 근데 이렇게 공동체를 내세우려면 서로 어떤 하나의 틀 속에 묶일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겠죠? 근데 그때 내세울 수 있는 게 뭘까요? 뭐 영국이라고 치면 영국적인 가치. 우리는 모두 모여서 민주적으로 토론하는 가치를 갖고 있어. 라든가 미국적인 가치. 우리는 뭐 기독교 중심으로 해서 서로서로 발언권이 존중되는 그런 자유주의 국가야. 그런 기본적인 틀 안에서 공동체 응집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동체 응집이라는 이런 대안이 사실은 동화와 통합 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국가주의적인 동화에 좀 세련된 다른 이름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양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나와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물음표로 처리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성에 대한 다채로운 대응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특히 다문화주의에 우리가 주목을 해 보면 그냥 개념으로만 보면 다문화주의가 모든 문제를 행복하게 해결해 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주면 일종의 상대주의적인 태도죠.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다양성을 나는 강조해라고 말하지만 한번 너는 나와 다른 집단이야라고 규정하게 되면 그 집단은 그대로 고정되어 버리는 모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는 이를테면 뭐 불교도도 있고 기독교도도 있고 시크교도도 있고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도 있고 나는 너희들을 다 존중해. 우리 모두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살자. 이렇게 말했다면 이를테면 시크교도에다가 이탈해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혹은 기독교에서는 동성애를 금하는데 동성애자면서 기독교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느 집단에 집어넣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어떤 민족 집단, 종교 집단, 뭐 어떤 계급 집단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실체로 간주하면서 계속 그 집단 내의 모순들은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이론가들, 운동가들이 지금 정체성 문제에 있어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역동적이고 상호 구성적으로 정체성 문제에 접근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집단 내에도 미세한 차이들이 있고 혹은 여러 집단에 걸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동성애 얘기도 했는데 뭐 기독교 집단 내에서의 동성애라든가 뭐 이슬람 집단 내에서의 동성애자라든가 그런 경우에 이 집단들을 가로지르면서 서로 걸쳐서 이 성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에 우리가 주목을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다양성에 대해 대응하면서 정체성 문제로 고민했던 것들이 좀 풀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엿보이는 거는 고정된 가치. 예, 그리고 그 고정된 가치가 계속해서 억압과 폭력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면모를 우리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크리올 문화의 예시를 살펴보면서 과연 크리올 문화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이전에 다양성에 대한 대응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내의 차이에도 민감하고 집단들 간을 가로지르는 집단들의 공통조로 존재하는 차이들 이런 것들을 주목할 수 있는 문화인가? 다시 말해 크리올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정체성 구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뭐 요리나 음악이나 춤이나 카니발이나 문학, 스포츠, 연극, 미술, 공예 여러 차원에 걸쳐서 크리올 문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짧은 시간 안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요. 카보베르데의 음악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장 유명한 이 장르가 카보베르데에서 이 모르나라는 음악 장르인데요. 이게 전 세계적인 좀 인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포르투갈의 파두, 들어보면 파두와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파두의 영향을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출발해서 브라질에서 굉장히 발전한 룬둔이라는 장르가 이 모르나의 기원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것들이 섞여서 모르나가 만들어졌다고도 하고요. 뭐 콜라데이라나 바쿠트나 푸나가나 이런 음악 장르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올 문화의 특징이 여기서도 또 되풀이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지배층의 포르투갈의 문화에 기반해서 이런 음악들이 만들어지는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기존의 지배층의 문화에 교묘하게 저항하면서 만들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콜라데이라 음악 같은 경우에 드럼을 안 쓰고 이제 손으로 이렇게 뭐 두들기면서 뭐 음악 드럼 대신에 그 리듬 악기를 몸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시에 포르투갈 이제 식민 당국이죠.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북 치는 게 굉장히 뭐랄까 전복적이다, 저항적이다. 막 이렇게 두들기면 막 보통 이제 전쟁할 때북 많이 쓰잖아요. 이 저항을 선동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 때문에 그 북을 쓰는 걸 금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자기 허벅지를 치거나 옷을 말아서 그걸 치거나 이런 식으로 문화가 바뀌었대요. 그래서 식민 당국의 검열을 피하면서 새로이 음악적으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 나간 것. 전형적인 크리올적인 특성이죠. 지배와 피지배가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현상. 그걸 이 모르나 음악이나 카보베르데 음악이 보여줍니다. 자, 이 음악의 특징은 가사에서 공식 언어는 포르투갈어예요. 지금 독립해 있지만 카보베르데가. 그러나 대부분의 이 음악가들이 크리올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포르투갈이 아니라 크리올 쪽에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설적인 위치가 굉장히 잘 드러나는 것이 크리올이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카보베르데 음악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전복적인 차원을 갖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배층의 문화와 융합되는 차원이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보면 이 이중상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카보베르데 음악의 핵심 모티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중상실이냐면 카보베르데 주민들의 대부분은 아프리카 디아스포라예요. 노예로 카보베르데에 끌려왔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카보베르데에서 다른 여러 곳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럽이나 신대륙이나 뭐 이렇게. 그럼 이분들의 정체성은 아프리카인이기도 하면서 카보베르데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의 디아스포라죠. 상실, 고향을 그리워한다고 말했을 때 상실한 지점이 두 군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카보베르데 음악에 갖고 있는 묘한 어떤 슬픔의 정조를 보여주는 지점이고 이게 이 음악이 다른 음악들과 구분되는 그런 새로운 갱신과 창조의 측면을 보여준다고 많은 평론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카보주쿠라는 음악 장르도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이 카보베르데에서 프랑스로 이주한 카보베르데의 디아스포라들이 카리브의 엔틸리스 제도에서 주쿠라는 음악 장르가 탄생을 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이걸 섞어서 만들어낸 음악이 카보주쿠예요. 보통 한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아주 유행을 했고요. 들어보시면 우리가 뭔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흔히 말해 월드뮤직 이런 정체모를 이름으로 제3세계 음악이 많이 소개됐잖아요. 그런 풍의 음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통 굉장히 신나고 뭔가 이 화려하고 번쩍이는 조명 속에서 춤을 추어야 될것 같은 그런 음악인데 이 음악이 갖고 있는 독특성도 이런 카보베르데의 크리올적인 특성에서 생성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중상실 말씀드렸는데 이 모르나 음악을 전 세계에 알린 분이 이 세자리아 에보라라는 분이에요. 전 세계 순회 공연을 다니시고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입니다. 이분의 이 소다드 그리움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가사를 좀 적어봤습니다. 누가 내게 일러주리 먼 길을, 누가 내게 일러주리 먼 길을, 이 길을 상투메로 오는 길을. 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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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땅상 니콜라우. 편지가 오면 답장하리, 나를 잊으면 나도 잊으리. 내가 돌아올 그날까지. 이런 가사인데요. 이 가사는 단순한 이제 이별이 아니라 카보베르데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이중상실이라는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특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크리올적인 문화의 독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가사라는 거죠. 그래서 카보베르데 음악에서는 그런 지점을 반영해서 이 음악의 정서라든가 리듬이라든가 연주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새로운 크리올 문화의 탄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자리아 에브라의 소다드는 특히 카보베르데 음악의 핵심 정서인 이중상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인들이 또 다른 디아스포라를 겪는 그런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지점을 잘 포착해 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함께 감상해 보면서 이번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